가시덩어리. 일반적으로 길이가 2.5cm인 구형 물고기이며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발견되는 흡착이 가능한 가시 덩어리다. 태생이 구형에다가 지느러미가 작은 탓에 물생활 난이도가 하드모드인데 스탯을 찍을 때 술을 마셨는지 골반 지느러미마저 빨판으로 진화해버렸다. 야, 너 진짜 이번 수능 어떻게 하려 그래? 지금부터 정신 차리자. 응? 쌤, 저 사실 불에도 없어요. 우헤헤. 아무튼 이 흡착 빨판으로 다시마나 바위, 어떤 물체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방향전환을 할 때는 살짝 헤엄쳐서 다시 안고를 반복하고 인간에게 무해하기 때문에 만약 발견한다면 건드리지 말자. 건드리는 순간 이 가시덩어리는 짐을 싸들고 목적 없는 헤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. 불쌍하잖아. 암컷은 산란기가 되면 빈 따개비 껍질에 알을 낳고 떠나지만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적들을 위협하고 알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느러미고 이렇게 막 퍼덕거린다. 끝!